여러분, 안녕, 지은이에요. 어느덧 제가 유부녀가 된 지도 두 달. 5월 초에 했으니까 지금 7월 초잖아요. 두 달이 되었습니다. 와! 아직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것이 신혼이구나. 그래도 연애를 꽤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신혼이구나. 아침에 눈 뜨면 서로, 나 남편 있어. 나 와이프 있어. 이러면서 서로 깨알 볶는 그런 신혼이 지금 딱 시기인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익숙해지면? 그래도 어쨌든 2개월 차 결혼을 한 이제 어엿한 유부녀로서 드디어 제 결혼식에 대한 총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내가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로 리뷰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그 결혼식의 그 감정에 취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것이 다 꿈결 같고 다 좋아 보이고 또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냉정하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내가 그때 이럴 걸 저럴 걸 했던 것들이 되게 많이 꽤 생각보다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 다 모아봤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결혼식 후회하는 거, 정말 잘한 것. 가장 결혼식에서 큰 게 베뉴잖아. 이제 이걸 어떤 걸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제 웨딩의 계획들, 뭐 비용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게 다 바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야외 결혼식을 했어. 야외 결혼식 자체는 나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물론 이것도 뽑기지만 나는 날씨 운이 너무 좋았고, 내가 결혼하기 전주부터 계속 비가 오는 거야, 주말마다. 난 알고 있었어요. 5월 초에 계속해서 비가 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사실 1년 전에 예약하면서 아, 5월 초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5월이 안전하지 않은데 라는 걸 데이터로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어때, 나는 그냥 비 와도 괜찮다, 비 와도 그냥 고한다 라고 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근데 막상 이제 막 준비하고 뭐 꽃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그날 당일날 어머, 이거 비 오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날씨 되게 쿨하다고 생각했는데, 전반적으로 내가 이 정도 투자하고 드레스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 비가 와버리면 너무 좀 아쉽겠다는 생각이 한 2주 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식을 올렸던 그날은 정말 그 샌드위치였지만 너무 날씨가 좋았거든. 또 내가 금요일 저녁식을 선택을 했어요. 주변에서 이제 엄마는 야, 금요일 저녁에 결혼식 가는 사람이 어딨냐 라면서 저를 만류했지만, 일단 첫 번째 대관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그때 물론 내가 일찍 예약하기도 했지만 사실 주말은 거의 일정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았었어. 근데 내가 원하는 딱 5월 초에 금요일은 되게 넉넉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건 야외식이었지만 원래는 오전 타임, 저녁 타임 두 타임으로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금요일은 오전식이 없으니까 오후 타임 딱 한 타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그날 결혼을 했던 거지. 그래서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좀 일찍 도착해서 신부 대기실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그게 내가 이 베뉴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 사실 이 베뉴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다른 곳도 야외식으로 좀 유명한 곳 몇 군데를 찾아봤었는데, 뭐 호텔도 그렇고 더 비싼 데도 그렇고 결국에는 신부 대기실이 너무 작았고, 아니면 내가 베뉴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뭐 한 3시간 아무리 길어도 뭐 이렇게밖에 없더라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결혼식은 처음에 준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그냥 내가 즐기는 느낌으로 거기서 준비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뭐 2부도 하고 마지막에 애프터파티까지 하는 그런 전체적인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채처럼 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결국에 내가 이 베뉴를 선택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결국에 아, 내가 베뉴 선정은 정말 잘했구나, 여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래도 웨딩을 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 이어서 또 다른 잘한 것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바로 저는 퍼스트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줄리안하고 나랑 둘 다 정말 둘 다 입 모아서 얘기했던 거지만, 이게 두 사람이 긴장감이 좀 다른 것 같아. 퍼스트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결혼식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혼 준비할 때는 정말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 우리가 이거 하나라도 정말 실수하면 안 되고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이 하나하나 세세한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결혼식에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식이 끝나고 나 보니까 뭐가 남냐면 아, 결혼식은 우리 두 사람한테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우린 결혼식 끝나고 나서 둘이 정말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혼에 좀 더 행복해지고 이 부부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었던 웨딩 전체의 가장 큰 시작점 중에 하나가 바로 퍼스트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오전에 헤어졌잖아, 딱. 심지어 신랑 신부 서로 미리 보면 안 된다고 내 드레스 고를 때 줄리안은 한 번도 안 데려갔어. 내가 나중에는 결정을 못 하겠는 거야. 막 두 개 중에 너무 답답해서 막 마지막에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물어봤잖아. 왜? 내 결혼식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결혼 준비 내내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오전에 딱 헤어져서 아 이제 곧 결혼식 시작하는구나 하고 이제 리허설하고 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저기서 만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계속 빌드업을 되게 잘 쌓아갔던 것 같아.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그 쇼츠 조회수 터진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줄리엔이 그 로드에서 기다리고 있고 내가 이제 이렇게 가는 그 과정에서 난 웬만해서는 떨리는 거라는 걸 별로 느껴본 적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막 발표하고 뭐 하고 그게 떨린다고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고 한 번도 긴장을 해본 적이 없는데 결혼식 때 내 결혼식 때 내가 긴장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어서 긴장한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있어서 긴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이 저기 서 있다는 게 너무 긴장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천천히 걸어가야 되는데 정말 빠른 경보를 했잖아. 왜냐하면 너무 빨리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신체를 컨트롤할 수 없었어. 근데 이제 줄리엔 내가 빨리 걸은지도 모르더라고. 그도 그 나름대로 나한테 너무 집중을 해서 심지어 내 드레스가 뭘 입었는지도 못 봤대요. 얼굴밖에 안 보였대. 걸어오는 나의 얼굴밖에. 우리 둘 다 똑같이 이건 얘기했던 건데 그 순간 다른 사람과 그 모든 게 다 안 보이고 이렇게 블러된 것처럼 딱 우리 둘밖에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둘이 이제 느꼈을 때에는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되더라고. 내가 그 사람 거기서 이렇게 만났을 때 그건 줄리엔이 항상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카메라에서도 숨길 수 없는 그 이글이글한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 그때 감정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퍼스트룩이 하기가 쉽지는 않지. 왜냐면은 두 사람이 다 동선이 따로 이동해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 베뉴 때문에 신부 대기실과 신랑 대기실을 따로 쓸 수 있었고 거기서 각자 자기 헤어 메이크업 팀을 다 불러다 놓고 거기서 직접 우리는 다 헤어 메이크업을 받았거든. 저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원장님 출장 나오시는 거니까 비용도 되게 많이 들었고 식도 또 워낙에 길었어. 헤어 메이크업 팀이 한 12시에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 식이 오피셜로다가 거의 9시 반인가 10시쯤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헤메팀은. 그렇게 출장을 나와서 한다는 게 금전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정말 그거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해. 덕분에 퍼스트룩을 완벽하게 너무 잘할 수 있었고 기억이 정말 많이 남았고 그래서 그게 가장 좀 마음에 드는 소비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신부 대기실을 그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썼던 게 저는 되게 잘했던 일이라고 생각해. 보통 신부 대기실에 가면은 이렇게 벤치가 하나 있고 거기 막 이렇게 꽃이 있고 거기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찍으시잖아.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왜냐하면 그 사진을 누구를 위한 사진인 것인가? 하객을 위한 포토존인 건가? 사실 나는 그 사진을 볼 것 같진 않은데 하객도 굳이 거기 앉아서 정형화된 사진을 과연 우리 하객들이 원할까? 생각했을 때 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거든. 그리고 실제로 또 운영을 해보니까 나는 신부 대기실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 이유는 뭐냐면 또 우린 야외 결혼식이었고 바깥에 구경할 게 많으니까 밖에서 다 사진 찍으시고 웨딩 시간 되니까 다 거기 착석하시느라고. 아 그리고 나 이거 차이가 좀 있다.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 하객분들이 연령대가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그 있잖아 약간 누구네 딸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들이 다 없었어. 다 나 알고 계시는 분들이었고 가끔 정말 친한 지인 몇 분들 오셔가지고 사진 찍으셨는데 알잖아요. 거기 앉아서 사진 찍는 것도 좀 불편하고 나 그렇게 드레스 입고 있는데 앉는 것보다 전 서 있는 게 더 편하더라고.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꽃 세팅을 할 때 내가 신부 대기실에 있는 꽃은 다 빼달라고 했어. 원래 신부 대기실에 막 이렇게 꽃 장식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가격이 꽤 되더라고. 근데 나는 그걸 다 빼달라고 했고 대신에 그냥 신부 대기실은 파티 조금 이렇게 푸드 조금 챙겨놓고 내가 미리 사진을 출력해가서 그냥 사진 출력물을 이렇게 좀 붙여놓고 거기서 그냥 가볍게 사진을 찍었었어요. 거기가 좀 공간이 되게 넓었거든. 난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공간이 좀 넓다 보니까 오신 분들 거기서 그냥 다과 좀 하시고 서서 구경도 하시고 저랑 얘기도 계속 편안하게 나누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오고 가고도 되게 자연스러웠고 오신 분들이 되게 어머 나 이렇게 이런 분위기 처음 본다 너무 좋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신부 대기실의 자연스러운 세팅 같은 거는 참 정말 잘했던 것 같다. 그리고 비용도 여기서 좀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일단 꽃 부분에서 좀 많이 세이브가 됐던 것 같고 넘어가면은 사실 꽃 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일주일 안 됐을 때 한 3일쯤 됐을 때 이 리스트를 작성을 했어. 이제 그때는 내가 너무너무 잘한 거에 꽃을 넣었어. 결혼식 준비할 때 나는 결혼식에 대한 그런 막 엄청난 그 물질적인 로망은 없다. 예를 들어서 나 꼭 호텔 결혼식 할 거야. 뭐 꽃값에 막 무조건 1억 이상 태울 거야. 보통 이제 이런 클래스들 있잖아요. 나는 이제 그런 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었어. 근데 그게 이제 로망이라기보다는 어떤 스탠다드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아까웠던 돈 중에 하나가 꽃이었어요. 왜 결혼식 하루 하는데 꽃은 금방 시들잖아요. 생화니까
뭔가 활용할 수도 없고 전자제품처럼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처럼 내가 즐기면서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결혼식장에서 3, 40분 동안 잠깐 보고 없어지는 건데 그걸 위해서 왜 굳이 꽃을 그렇게 수천만 원을 들여야 하냐. 저는 그게 되게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꽃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까지 내가 제일 많이 아끼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 사실 꽃을 하면서 예쁜 웨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와치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입구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신부대기실 이렇게 꽃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야외식은 꽃이 풍성해야지 예쁘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었는데 나는 이 아치 필요 없다. 이거 아치 하나에 뭐 500만 원 뭐 이러더라고요. 4, 500만 원. 또 우리는 등치들이 둘 다 커. 신랑이 키가 커가지고 아치도 조그만 걸로 하면은 볼품이 없대요. 뒤에서 사진이 나오려면 아치도 어마어마하게 커야 된다는 거야. 5월 결혼식인데 꽃값도 비싼데 아 나는 저거를 4,500만 원 주고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뺐었거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했던 게 행잉플라워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 왜냐면 행잉플라워 자체가 견적이 워낙 많이 비싼 것이었고 내가 이것을 과연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는데 사실 내가 혼자 그냥 결혼식을 하는 거였으면 아 다 때려쳐 하지 마 이랬을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방송 촬영도 한다고 하고 하니까 그래도 예쁘게 조금 더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오신 하객분들이 사진도 예쁘게 찍고 우리의 또 웨딩 순간도 그분들에게는 좋은 기억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나는 꽃은 그런 생각에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였으면 정말 나는 안 했을 거야. 포토부스라든지 막 이런 요즘 많이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또 와서 예쁘게 사진 남겨가시고 내가 여기 와서 오늘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예쁜 거 보고 좋은 공간에 있으니까 요거 하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한 거였어. 이게 계속 기획 회의를 하잖아. 근데 행잉이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바닥에 또 꽃이 없으면 행잉을 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 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추가가 발생하게 되네. 여기서 다른 건 내가 추가 발생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사진 그런 것도 없고 스튜디오 사진 촬영을 안 했으니까 그 돈을 들였는데 좀 아쉬울 것 같다 얘기를 드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 기왕 투자한 김에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에 페탈까지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 금액이 발생했지. 물론 내 결혼식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또 하객들도 와서 가서 인생샷 한번 건지고 또 예쁘게 사진 남기면 좋잖아요. 내가 일부러 의상도 베뉴랑 가장 어울리는 컬러가 사진 찍었을 때 블랙 앤 화이트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다 초록하고 화이트로 다 묻은 걸 다 맞췄거든요. 화이트 입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거기서 사진 찍으면 화이트가 너무 이쁜 걸? 그래가지고 내가 하객분들한테 블랙 앤 화이트로 입어라. 또 여성분들이 몇 분 연락이 오시더라고. 신부가 화이트인데 화이트로 입어도 되냐? 이게 웬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상관없다. 아무거나 마음껏 입고 와라. 그런 목적성을 두고 세팅을 해놓은 거라서 나는 그래도 거기서 사진 찍었을 때 진짜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막판에 그것까지 다 추가했지. 근데 마지막에 조금 아 이게 괜찮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리허설 때 난 그동안 밖에 안 나갔었거든. 줄리엔이 나를 볼까 봐. 원래 줄리엔이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퍼스트룩 해야 돼서 어떻게 꾸며진지 몰랐어. 리허설할 때도 007처럼 줄리엔 저기 위에 가 있고 커튼 닫아놓고 그때 내가 신랑 신부 리허설을 따로 했거든요. 내가 이제 신부 단독 리허설 때 이렇게 가서 처음으로 입장하면서 나도 내 베뉴를 그때 처음 본 거야. 근데 뭔가 이렇게 베뉴로 딱 들어가는데 그때 마침 햇빛이 싹 들어오면서 그게 약간 살짝 흔들흔들 행잉이 흔들리면서 딱 그 존으로 딱 진입을 하니까 진짜 뭔가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현실 감각이 갑자기 제로가 되면서 이게 뭐지? 너무 그 벅찬 느낌? 그냥 그 느낌만으로도 와, 난 세상 T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그 벅차오름이 리허설인데 그 공간이 주는 너무 큰 그 뭔가가 있더라고요. 나는 결혼식이 원래 다 이런 느낌인 건가? 아니면 내 베뉴가 너무 예쁘게 꾸며놔서 그런 건가? 뭔가 그 날씨와 모든 것이 조합이 다 좋았나? 싶을 정도로 딱 생각했어. 아, 이건 잘했다. 나에게도 이런 감동을 주고 나만 느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정도면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잘한 거에 꽃을 넣었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잘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플라워 팀한테 내가 카톡을 보냈잖아. 아 이것도 비싸서 안 해요. 저것도 비싸서 안 해요. 굳이 왜 꽃에 이렇게 돈을 들여야 돼?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플라워 팀에서 되게 제안도 많이 주시고 해서 결국에는 되게 결과치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아 결혼식에 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 너무 예쁘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만족도가 너무 높았다고 제가 감사의 문자도 따로 드릴 정도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그 애프터 파티 존도 소파 다 옮겨놓고 거기 이렇게 꽃 뽑아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거기서 파티 하시고 꽃도 다 뽑아가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거는 잘했다.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잘한 것 중에는 드레스가 있겠네요. 드레스는 마지막까지 내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왜냐면 내가 선택했던 드레스가 사람들이 잘 입는 드레스가 아니거든. 그렇게 막 많이 본 드레스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상 드레스도 아니고 근데 드레스 샵에서 저한테 추천해 주셨던 드레스 자체는 신상 그런 게 있대요. 퍼스트 택이라고 해서 첫 게시 그러니까 내가 그 택을 자르는 거지. 대표님이 그래도 나를 입히고 싶으셔서 룩을 몇 개를 또 준비를 해주셔서 요거를 한번 퍼스트로 입으면 어떻냐. 또 그게 신부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의미래요. 우리가 이렇게 렌탈을 해서 입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들으니까 뭐 그렇잖아. 뭐든 옷을 사든 차를 사든 뭘 사도 신상이 좋긴 좋거든. 그래서 이제 막상 입어보니까 예쁘긴 되게 예쁜데 내가 처음에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내가 드레스를 되게 많이 입어봤잖아요.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듣는 생각은 드레스랑 결혼식만큼은 되게 나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 왜냐면 우리가 어떤 결혼식을 만들고 우리가 같이 할까에 대해서 또 진리언니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에 결혼식의 본질은 우리 둘 사람이 평생 이렇게 살 거라는 것에 맹세를 하는 거고 그런 의식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의식에서는 우리가 조금 쇼보다는 둘 다 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요즘은 되게 오히려 핫하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생각했을 때 내 드레스도 뭔가 신상, 더 뉴한 거, 요즘에 핫한 거, 유행하는 거 보다는 그냥 클래식 자체로 조금 더 생각이 많이 기울게 되더라고. 그래서 결혼식 드레스를 보러 딱 갔는데 나는 뭐 이렇게 막 투어를 다닌 건 아니고 그냥 귀차니즘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드레스는 예전에 저희 잡지 촬영했을 때 그때 그 업체를 그냥 선정을 해놨었어.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드레스 브랜드가 있었는데 아주 옛날부터였어요. 20대 초반부터 내가 내 배경화면에 여기 드레스를 입고야 말 거야. 그때 당시 이제 내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몸을 만드는 이제 단계였는데 드레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웨딩드레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탁 타이트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여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저장해 놨던 것이 그때 당시 그 베르타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베르타 드레스 갖고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제가 여기라면 괜찮겠다 라고 해서 선정을 해놨는데 그 베르타 드레스 내가 입고 싶었다고 했던 그 베르타 입어야 되지 않을까 그 것과 클래식한 걸 입고 싶은 마음 이 두 군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 결정을 그래 나한테 잘 어울리고 대신에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분위기와 맞는 드레스를 선택하자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드레스를 선정을 했어요. 선택해놓고도 되게 마음이 오락가락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딱 식장에서 이제 마지막에 피팅하잖아. 그때까지 다이어트를 좀 했지. 그 전날 내가 거의 안 먹다시피 했고 그래서 딱 피팅을 했는데 너무 예쁜 거지. 너무 잘 어울린 거야. 내가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지인들이 딱 신부 대기실에 처음 왔는데 다들 너무 뭐냐고 어머 어머! 그러면서 너무 그 리액션이 그 너무 진실로 나와주셔서 잘 골랐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그리고 평소에 노출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노출하고 있잖아. 뭔가 결혼식 때만큼은 오히려 반대로 가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긴팔 입는다고 하니까 주변에 우리 직원들도 답답하지 않아요? 결혼식인데 그래도 그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거 입냐며 이렇게 딱 튜브탑이나 아니면 어깨라인 예쁘니까 어깨라인 나와야 되지 않냐며 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냥 뭔가 나의 고집상? 오히려 나는 결혼식에는 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 근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좋았고 그냥 내가 딱 생각했던 그런 우아한 고전적인 드레스를 입고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되게 들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내 룩 자체의 만족도가 너무 높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식을 잘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사실 가장 메인 중에 하나는 서약서예요. 혼인 서약서인데 우리는 주례 없는 결혼식을 결국엔 했어요. 왜냐면 원래는 주례를 너무너무 구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을 부탁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우리 둘 다 유아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다니지 않은 상황에서 부탁을 하는 게 좀 맞나라는 것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좀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도 과연 두 사람이 기억에 남는 행위가 될까라는 것에 저는 조금 이견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그래도 우리 둘 다 좀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혼인서약서였는데 혼인서약서를 미리 두 사람이 각자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서로 적자고 했어. 서로 적어서 그거를 서로 보여주지 않는 거지.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서로 읽어주기로 했어요. 그게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아. 일단 그 서약을, 서약문을 내가 직접 써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직접 쓰면서 나는
그냥 어디서 보고 베끼고 싶지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약속했어. 어디서 보고 베끼지 말자. 노래 가사 쓰는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유 형식이잖아. 그러니까 형식이 아예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뭐 누구 걸 참고해서 쓰고 그런 게 없더라고. 딱딱하지도 않고 진짜 내, 그러니까 날 것에 내 마음을 쓰는 거다 보니까 쓰기 전에 앞서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 줄리엔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의 웨딩바우 그 서약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는지, 앞으로 내가 결혼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 역할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쯤 아,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이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또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서약서잖아. 100% 내 안에서 나온.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이제 읽을 때 서로 굉장히 이제 북받쳐 오르기도 하고, 막 줄리엔도 막 거의 여기까지 차 올랐대요. 너무 이제 그게 심해서 자기 울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안 울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문장 하나하나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거 얘기해요. 우리 가끔 그렇게 말했던 거가 자기는 너무 좋았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다시 꺼내보자 라는 이야기가 너무 의미 깊을 정도로 정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웨딩 서약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나와의 약속인 거잖아. 나도 그렇고 줄리엔도 그렇고 서로 자신과의 약속 어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거를 내가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식순에서 또 좋았던 게 축가. 1부에서 축가를 진행했었는데 신랑의 지인이 이제 불러주다 보니까 신랑의 어떤 사람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총각 때 또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짝을 만나서 결혼할 때 자기의 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축가를 불러주시니까 딱 상황에 맞는 노래와 또 이런 것 때문에 기억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 그리고 축가랑 같이 더불어서 결국에 이제 연동이 되는데, 저희는 축가와 BGM 이 두 가지가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BGM 부분은 내가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 왜냐면 아니 BGM을 리스트를 쭉 주시더라고 처음에. 가지고 아 이거 BGM을 내가 다 정해야 되는 건가? 중간에 아 그냥 아무거나 틀고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 BGM을 고르면서 줄리엔이랑 같이 골랐는데, 특히 이제 신부 입장곡하고 신랑 입장곡, 그리고 우리 뭐 행진곡 이런 거 고르면서 그런 상상을 계속 많이 했어. 그리고 가사도 되게 많이 체크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식 다 끝내고 나니까 그 결혼식 BGM들이 다 우리 노래가 되더라고. 지금도 어디 이렇게 노래가 들리면 어? 이거 우리 노래다. 그러면 이 노래가 나오면 우리는 그때 또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그냥 아무 BGM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른 BGM들이 다 있거든. BGM 하나하나에 각각의 이유가 다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웨딩 2부 마지막 다 끝나고 아우트로가 하나 나왔어요. 그 3부 시작하기 전까지 짧게 이제 2부 다 끝나고 우리 퇴장할 때 아우트로 나오는데, 내가 약간 좀 너무 오타쿠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벤져스에 다 끝나고 캡틴 아메리카가 원래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자기 시간대로 다시 돌아가거든. 그때 자기 원래 사랑했던 여자랑 만나서 댄스 춤을 추면서 마지막 장면이 끝나는데, 그때 나왔던 노래가 그때 나와요. 노래를 넣었던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떠돌던 사람이 자기 자리를 다시 찾은 느낌? 이제 우리도 그런 느낌으로 아우트로를 하고 싶어서 또 닮았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잖아 옛날에. 그래가지고 또 그 노래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를 되게 우리끼리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신랑 입장곡, 신부 입장곡 정하면서 우리 막 리허설도 되게 많이 했거든. 당신한테 맞는 더 노래가 이런 분위기가 더 맞는지, 그런 과정들이 다 즐거웠던 기억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애프터 파티가 있어요. 애프터 파티는 잘한 것 같아. 여기다 돈을 많이 들였는데 DJ도 부르고 푸드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친구들, 진짜 가까운 지인들끼리 모여서 마지막까지 그냥 축하하는 분위기. 근데 이게 이거는 좀 사람마다 가객들의 그 성향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있는지, 그 친한 친구들이 성향이 약간 이렇게 잘 노는 걸 좋아하는지. 왜냐면은 내 쪽 친구들로 석기랑 진이가 있었는데, 석기랑 진이도 우리 끝나고 마지막까지 애프터파티 끝날 때까지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은 벽처럼 서 있었어. 너무 그 상황이 버거웠대 걔네들은. 근데 또 줄리엔 친구들은 완전히 거기서 내가 세상에 우리 샴페인이 40몇 병이 있었는데 그걸 다 먹었더라고.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심지어 우리 12시에 끝났는데 새벽 5시, 6시까지 2차를 또 갔대요. 그 정도로 흥이 많으신 친구들을 두신 분들은 애프터 파티가 되게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어. 식 다 끝나고 너무 나도 긴장이 다 풀려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았고, 오랜만에 결혼식
중간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한 명씩 아이컨택하고 대화하고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 파티에서 그나마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오늘 어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한테는 너무 좀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분들이 되게 많은 또 피드백을 주셨는데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결혼식은 많이 다녔지만 이런 결혼식은 처음이었다. 일단 무엇보다도 둘의 그 사랑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기도 약간 연애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았다라는 피드백을 그때 진짜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줄리엔 지인들한테서는 저런 줄리엔의 모습은 처음 봤다. 그게 너무 신기했다. 많이 봤는데 저런 표정을 짓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는 거는 처음 봤다. 그게 되게 남자가 봤을 때 되게 멋있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또 들었었고, 자기 부인이랑 너무 오늘 동기부여를 많이 받아서 되게 사이가 좋아졌다. 갑자기 불타오르게 됐다. 약간 이런 피드백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혼식 후에 애프터 파티에서 이렇게 또 같이 얘기하면서 할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 줄리엔도 너무 좋았다고 하고, 그래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 후회하는 부분도 꽤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웰컴푸드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어떻게 뭐를 넣어야 되지? 사실 웰컴푸드는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 어차피 조금 있으면 식사하실 거니까 과자나 이런 건 진짜 아예 안 드시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웰컴 푸드류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음료나 주류에 좀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료도 되게 많이 남았었어. 야, 다 술이었어. 음료수보다 술을 드시더라고. 나는 다 그래도 운동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하객들 중에 누가 술을 마실 거야? 라고 했는데 술이 동나고 오히려 물은 이만큼 남았어요. 물은 아무도 안 마셔.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도 이런데 일반 하객분들 많이 오시는 데면은 더 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스냅사진이에요. 그리고 원판 사진. 나는 결혼한 지 지금 두달 지났는데 아직도 내 스냅사진이랑 원판 사진을 못 받았어. 내가 요청을 안 해서 안 주신 건가?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두 가지는 그다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사진을 그렇게까지 보게 되는 일이 없대니까. 오히려 결혼식 끝나자마자 그날은 진짜 사진을 많이 봐요. 결혼식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이틀 정도는 그냥 휴대폰 들고 살았던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봤어요. 스냅은 찍고 나오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고 현장감도 없잖아. 되게 인위적인 사진이란 말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건그 스냅을 찍는 과정이 너무 짜증나는 거지. 찍는 과정 때문에 내 결혼식이 약간 방해받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 결혼식이 흘러가고 싶은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멈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신랑신부 이렇게 포즈 잡아주세요.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야?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한 거야? 나는 이 사진을 지금 굳이 내가 볼 것도 아니고 내가 남겨서 이거 뭐할 것도 아닌데. 그때 우리가 했던 그 추억 단편이 중요하고 그 사진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지 그 사진의 의미가 있지. 남이 만들어 놓은 사진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을 보면서 와, 우리 결혼식 때참 좋, 이때 이랬지 저랬지를 추억할 만한 거리도 없더라고. 그 사진에 뭔가 영혼이 안 남긴 느낌? 그리고 결혼식 내내 중간에 계속 커트가 돼. 사진 때문에. 그 커트됐던 그 기분 때문에 이 사진의 결과물도 내가 좋게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원판 사진 찍을 때 이제 나의 그 분노가 폭발해서 살짝 내가 얘기를 할까 했던 상황이 하나 벌어졌는데, 저희가 2부가 있었잖아. 2부는 이미 이제 하객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순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또밥 얼마나 빨리 먹어요.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바로 우르르 내려와서 다 식사하시러 가는데 그 와중에 내가 원판 사진을 최대한 간소하게 해서 찍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단체 사진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가족 한 번. 무슨 또 직계 가족 한 번, 또 기본 가족 한 번, 또 지인 한 번, 우리 딱 이렇게 세번 찍었어. 그세번 찍는데 시간이 너무 허비가 많이 된 거야. 근데 그거 다 하고 나서 내가 옷 갈아입으러 들어갈쯤 되니까 이미 하객분들의 반은 식사가 다 끝나신 거야. 그분들은 2부 행사를 못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식사가 다 끝났으니까 거기서 계속 기다리기도 뭐하니 이제 아 슬슬 밥 먹고 가야 되겠다 하고 정리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50%였어요. 옷 갈아입고 머리도 또 헤어 변형한다고 머리 풀고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 진짜 빨리 해가지고 후다닥해서 10분에서 15분 걸렸거든요. 그러고 나오니까 이미 어두워져 있고 빠지실 분들은 식사하고 다 가신 거예요. 내가 다시 결혼식 한다면 다 빼고 싶은 거는 원판 사진 딱 하나예요. 이거는 진짜 아예 안할것 같아요. 그럼 가족들끼리 사진 없죠. 그냥 휴대폰으로 남긴 사진 그거 하나만 봐도 충분하고, 또 저희처럼 영상을 하신 분들은 영상으로도 남아있고 또 하객분들
친구들이 사진 워낙 많이 찍어주셔가지고 난 진짜 그 시간 찍은 게 정말 여태까지 중에 가장 결혼식 중에 후회되는 순간이어서 아 이걸 내가 괜히 해가지고 나머지는 되게 소소한 거였던 것 같아. 웨딩 그런 거 있잖아. 준비식.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칵테일 아워를 30분밖에 배정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칵테일 아워라는 게 하객분들이 도착하시고 거기서 이제 조그만 30분 동안 웰컴 드링크 마시면서 주변에서 사진도 찍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타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 생각보다 그 30분이라는 시간이 하객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이렇게 뭐 사진도 찍고 음료도 한잔 마시고 하다못해 신부대길이라도 오시고 베뉴도 구경하고 하기에는 그 공간도 굉장히 넓었고 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것도 좀 많았는데 시작하기까지 그게 텀이 좀 너무 짧아서 착석을 다 못하신 경우도 있었고 텀이 조금 더 길었었으면 하객들이 왔을 때 조금 동선도 조금 여유롭게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좀 하실 수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점, 후회되는 점두 가지를 정리를 다 해봤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가 과연 얼마를 썼나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해봤어. 나는 결혼식도 다 좋았고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또 완전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다면 사실 내가 정말 제일 하고 싶었던 결혼식은 뭐였냐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용산 그 가족공원이라고 용산에 진짜 예쁜 공원이 하나 있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플레이스인데 나라에서 해주는 결혼식이라서 대관료도 없어요.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 막상 다 끝나고 나서 가격을 봤다? 이 정도 돈이면 이것도 큰 돈인데 이거를 굳이 결혼식에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하객분들 다 오셔가지고 이제 이건 좀 TMI지만 축의금도 다 수거해가지고 다 체크했잖아요. 우리 같은 규모로 이렇게 결혼식 하고 나면은 축의금하고 이제 웨딩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아이고 이거는 뭐 택도 없어. 정말 택도 없고 원래 애초에 그거를 생각하고 결혼식을 규모를 짠 것도 아니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축의금은 주면 감사한 거고 뭐안 줘도 그만인 거라고 결국에는 생각을 해서 요즘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 축의금도 얼마를 줘야 될지 되게 부담스럽고 고민이 된다. 왜냐면 우리 같은 결혼식은 6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6시간 동안 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6시부터 밤까지 계속 있었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하객분들도 오실 때 되게 고민이 될것 같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 일한 대로 했으면 하객들도 더 뭔가 부담 없고 아, 우리도 되게 깔끔한 결혼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 마지막에 정말 그거는 저희 엄마가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결국엔 그렇게 못했고 그렇게 결혼식 하려면 식사 제공을 하면 안 된대요. 근데 나는 그때 그게 되게 괜찮아 보였거든. 결혼식은 식을 보러 오는 거지 밥을 먹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끌렸어요. 식에 좀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식 끝나고 나서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더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 결혼식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래도 사람 초대해놓고 밥도 안 주는 게 어딨냐며 정말 거품을 물면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런가? 그래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막상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했어도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한톨 정도 남았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했던 결혼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요 정도 규모로 이렇게 결혼식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아쉬워할 거는 우리가 결혼식이 만족스러웠던 이유는 내가 비싼 드레스를 입어서도 아니고요. 꽃값에 얼마를 투자해서도 아니고 사실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줄리엔하고 내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웨딩의 본질에 집중했고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거의 1년 동안 어떤 결혼식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가를 같이 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벤트를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있고 결혼식이 기억에 남는 거지 그냥 그런 것 없이 우리가 결혼식을 올렸다면 돈을 얼마를 썼던 뭐를 했던 간에 그렇게 큰 울림이 결혼식에 남아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혹시 이제 요즘 이제 많이 하실 거니까 되게 쓸데없는 걸로 서로 티격태격 하는 거는 나는 진짜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무언가를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결혼식의 규모와 그런 컨셉을 정하시면 정말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 나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드레스 입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튼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결혼식 하객분들한테서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결혼식이었는데 아마 현장에 오셔서 보셨던 분들이라면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나도 몰랐는데 막 자기 울었다고.
현장이 막 펑펑 울었다면 이제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는 거랑 또 현장감이랑은 되게 다르잖아. 현장에서 보신 분들이라면 그 느낌을 더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그나마 영상에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또 보시는 분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느낌을 어느 정도까지는 전할 수 있었구나. 사람이 그렇잖아요. 진심은 통한다. 두 사람이 온전하게 그냥 우리가 잘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느낄 것이다. 그렇게 본인들이 느끼고 영향을 받아서 나도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움직이게 되면 또 그게 되게 좋은 영향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영상인데 잘 구현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고, 좋았던 점, 좀 후회하는 점, 이 두 가지는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좀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잘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뜻깊은 이런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 컨텐츠도 끝났고 결혼 컨텐츠도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은 한 결혼 1주년쯤 되면은 1년 정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드디어 대장정의 마무리를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1년 후에 또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죠. 안녕.